17만 9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아ST입니다. 동아ST, 은는 동사는 구동아제약에서 인적분할하여 2013년 3월 1일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2013년 3월 4일에 등기되었으며 주권은 2013년 4월 8일에 재상장됨 자가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함 의료 서비스 기대치 상승에 부응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9. 동아제약 주 에서 인적분할되어 2013년 설립된 업체로 전문의약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는 존속법인 동아소시오홀딩스 주 일반의약품은 동아제약 주 이 담당함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위점막보호제 스티렌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 등으로 제품 및 상품과 원료 매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 발생 대시 미국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은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DMV-3115를 2021년 7월 인타스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음 재무 대시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그로트로핀, 모티리톤, 가스터 등 핵심, 주요 품목의 매출 증가로 전문의약품 호조, 에너지 드링크 판매 증가 등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원가율 및 경상개발비 등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보였으나 지분법 손실 확대, 법인세 발생 등으로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소폭 하락 대시 성장 호르몬 시장의 고성장 및 점유율 상승으로 그로트로핀 매출 성장 등에 따라 전문의약품 매출 확대, 해외사업 부문 호조 및 치매치료제 임상 진행 등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동아ST의 시가총액은 4,7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아S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56위입니다. 동아ST의 상장 주식수는 861만 4,708주입니다. 동아ST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아ST의 퍼은 24.47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3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64원이고 추정 EPS는 370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78,7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3,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0번지억 원, 156억 원, 1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1번지억 원, 128억 원, 128억 원입니다. 동아S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76%이고 유보율은 1175.1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 ST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5,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100원보다 1,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